결혼은 항상 이 친구랑 해야겠다 서로 그런 마음이 있어서 가지고 사실 저희는 결혼을 하고 싶으면은 다음 주에로도 아우야 그런 성격이어가지고 오, 좋네. 지금은 사실 일 때문에 바쁘고 막 네. 이래가지고 축하할 것은 미리 좀 축하를 해야지. 미리 하자, 축하해. 미리. 뭐 이따가 사실. 대표 마지막 입세상이지만 춤추는 야수로 변신하는 분입니다. 파워댄스로 현아 마음 훔치고 볼뽀뽀로 아 맞아요 그랬죠? 네. 제 마음 뒤숭숭하게 만든 마성의 병약 댄서 돈. 아. 불안의 남자. 방송 데뷔도 이제 춤으로 했던 프로 춤꾼이죠 돈. 창백해 보이는데 춤출 기운이 있어요? 춤출 기운이요? 예. 저 항상 춤추기 딱 그 계단 올라가잖아요 스테이지를 야, 어. 그 전까지는 힘이 쭉쭉 빠져요 어.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거기서 이제 온몸을 약간 불타는구나 바다에서 저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어. 가다가 근데 이제 무대에서 어. 음악이 딱 나오면은 저도 모르게 엄청 몰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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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그 몰입이 심해서 머니라는 노래를 할 때는 되게 약간 돈에 대한 그 갈망을 약간 표현한 내용인데 약간 궁핍한 그런 컨셉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 그 몸무게가 54kg까지 떨어지고 아, 몰입해서 살짝 빠져버린 거예요? 아 돈이 없다 네, 그런 거 같아요 그만큼 무대에서 이제 불 살른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리고 이제 끝나고 안 힘든 거 같은 저도 모르게 자책하게 되고 아 자책하게 되고 진정한 춤꾼이네 얼마 전에 진정한 행복을 깨달은 순간이 있다고요? 제가 좀 평소에 감정이 많이 좀 없어요. 막 기뻐도 많이 기쁘지 않아요. 맞아. 그러니까 그냥 무난하지. 네. 슬퍼도 많이 슬프지 않고. 그러니까. 그래서 저는 데뷔하면은 그 기쁘긴 한데 뭐 엄청 막 벅차지 않은 거예요. 근데 알겠어. 근데 이제 활동 끝나고 집에서 이제 햇빛 받으면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. 아까 좀 전에 그 누워 있는 그. 너무 행복한 거예요. 기쁘고. 약간 눈물 나려고 하고 약간 이미지로 보면 햇빛을 무서워할 것 같은데 안 맞거든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아, 햇빛을 너무 좋아해요 저는 그 어두운 걸 무서워해요 근데 그 좀 살이 안 타네 많이는 올해는 못 나가 있어요 이제 잠깐 있었던 거구나 피를 취할 때 샤브샤브 많이 자, 던 괜찮아요? 네, 괜찮아요 아, 잘하고 있어. 잘하고 있어. 제가 원래 웃으면 웃을수록 기가 빠져요. 최대한 에너지 아껴. 아, 최대한 안 웃고 있어요. 네. 춤보단 약이 필요할 것 같은 던. 춤춘 계기도 병약한 몸 때문에 춤을 추게 됐다라던데. 아,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셨어요. 그래서 이제 집에 맨날 혼자 있으니까 어렸을 때 원래 동네에서 막 놀잖아요. 근데 저는 안 나갔어요. 이제 제가 또 집에서 맨날 그 그림만 그리고 코피 흘리고 막 코피를 많이 흘렸고. 맞아, 맞아. 되게 있었어. 제가 한번 그림을 그린 거예요, 코피로. 와. 이제 그 물감 같은 게 없으니까. 아니, 왜? 왜 옆기로 가, 갑자기? 근데 어렸을 때도 어렸을 때 순수한 마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. 빨간색이니까. 아. 이제 막 그림을 그리다가 이제 부모님이 돌아오시는데 그걸 보시고. 기겁하지. 기겁하신 거예요. 맞아. 아, 우리 아들이 드디어 미쳤구나.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. 네, 진짜 노래지. 미쳤구나. 너무 외로워서 얘가. 그래, 부모님은 죄책감에 또 그럴 수도 있어. 네,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, 어머님이 되게 장군이세요. 그래가지고 이제 일도 하시고 그 춤도 배우러 다니셨거든요.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손잡고 가셔서 춤을 그때 배우기 시작했어요. 어머님은 근데 춤을 그냥 취미로 배우신 거야? 네, 취미로 하다가 저희 어머님은 이제 강사 자격증 이런 거 따고 학원까지 차리셨어요. 그래요? 어떤 춤을 추세요, 어머니가? 벨리 댄스. 진짜 멋있지. 그 춤 집안이네, 그럼. 그랬던 것 같아요. 그 춤 때문에 성격도 완전히 바뀌었어요?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. 초등학교 때 친구가 이제 없으니까 말을 못 하니까 여자친구 사귀고 싶은데 버디버디로 사귀고 그럴 거. 어렸을 때 그 안에서만 사귀었지. 버디버디야. 버디버디야. 실제로는 눈도 못 마주쳤어. 근데 이제 사이버 사귀. 집에 가서 버디버디야. 이제 아바타로 사귀는 거죠. 그래. 이제 막 자기 여보 하면서 거의 결혼까지 했던 거 같아. 사이버상에서. 사이버상에서. 훔쳐 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뭐 마음에 들면 바로 이제 대시하고 그런 스타일로 바뀐 거죠. 아 그건 또 아닌 거 같아. 저는 한 번도 대시를 한 적이 없어. 그럼 한번 이제 항상 대시가 오죠. 그때 이제 만난 거 기다렸구나. 항상. 가지 않았다. 용기가 없어서 그랬던 거 같아. 제가 이제 춤을 올해 쳤다가 이제 공연을 이제 해야 되는데 루틴이 있어요.
이제 항상 형들은 막 필살기 같은 걸 막잖아요. 저는 약간 그럴 의욕이 없는 거예요. 그때도. 그래서 이제 항상 기본기 같은 거 하다가 그 아이솔레이션이라고 아이솔레이션. 이제 기본기가 이제 있는데 이게 장비 하는 거 아니야? 옛날에. 네. 이제 그런 걸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되게 신기했어요. 그래서 이제 반응 없다 싶으면 아이솔레이션 이런 거 하고 그냥 보여요. 보이죠? 네. 네. 이제 이렇게 와, 들어가는 진짜 거야. 멋있다. 잘 추네. 정말 잘 추네. 이게 더 그런 것 같아요. 항상 뭔가 평소에 메가리가 없다가 메가리가 없지. 메가리가 없어. 이게 갑자기 춤출 때 확 이러니까 임팩트가 있는 거야. 미쳤다. 네. 그리고 주변의 반응을 많이 살피네. 그때 눈치를 많이 봤던 것 같아. 야, 이게 주변 살피는 게 되게 중요해. 그지? 주변 살피는 시야가 다 들어오지? 한 번씩 이렇게 곁눈질로 이렇게 보고. 그러니까. 아, 약간 사람들이 조금 재미없다는 게 있으니까. 필살기 한 번씩 하고. 필살기가 그거 말고 또 있나? 또 있어? 아, 그거 이제 만들 별로 의욕은 없었던 것 같아. 하나만 됐다. 아, 이 정도면 됐다. 아, 그래. 오면 됐지 뭐. 아니 그 저기 우리 던 씨가 이제 그 우리 지금 저 사랑하는 그 현아 씨가 JYP 출신에서 그 조건에 대해서 좀 들은 게 있을 것 같아. 왜냐면 조건이 거기 오래 있었잖아. 연습생이어서. 아니 이게 되게 웃긴 게 현아랑 한번 데이트를 하는데 현아가 자꾸 중얼거리면서 찡까뽕까 둘리밥 안 주면 뒤진다 뭐 계속 이러는 거예요. 똥이라도 싸야지 설설 퍼먹냐 뭐 계속 이러는 거예요. 혼자 계속 노래를 이렇게 불러서 저 충격을 받아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 이제 JYP 이제 시절에 조건이 형이 만든 노래라고 하네. 아, 진짜? 가사 맞아 정확하게? 아니 저희가 그때 현아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고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뭐 거의 뭐 진짜 의남매네. 네. 엄청 친했겠네. 근데 이제 그때 JYP에서는 팝만 가르치셨어요. 맞아. 팝송만. 근데 그때 영어 완전 못할 때예요. 그러니까 들리는 대로. 아, 아나까라처럼. 그게 엔싱크의 더리팝 뭐 이런 거. 맞아요, 맞아요. 재미가 들렸었어요, 그게. 더리팝을 둘리밥으로 들렸어요. 둘리밥 뽕 뽕. 징카퐁카 둘리밥 안 주면 삐진다. 똥이라도 싸서 뭐 처먹어야지. 뭐 이런 뭐 이런 거였어요. 그때 한창 이제 초등학생이었다고 하니까 현아 씨가 초등학생이 가장 좋아할 만한 게 맞아요. 맞아요. 또 나오고 방구 나오고 뭐 이러면 까르르 까르르지 그냥 배꼽 진짜 배꼽 짜면서 웃어서 지금도 그런 거에 웃어요. 아직 그 마음이 계속 그대로 저기 너무 귀엽다. 몇 개 전수받아. 왜 간판 같은 거 거꾸로 읽어주면 좋아해, 현아. 야, 던이 극세사 몸매를 벗어나려고 운동을 시작했다고요? 한창 그 너무 무기력해서 계속 이제 자는 거예요. 제가 뭐 현아 얘기하다가 잠들고 약간 근데 저기 뭐야 그랬었나? 네, 그래서 제가 그치? 이게 너무 이상해서 맨 처음에는 뭔가 수면에 좀 문제가 있나 보다 하고 가서 하루 동안 이제 뇌파 이런 걸 검사하는 게 있어요. 그래서 했는데 제가 기면증 판정을 받고 이제 그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서 난 왜 이렇게 게으를까 하면서 좀 우울증 같은 것도 오고 이러다 보니까 운동을 해야겠다 해서 운동을 되게 열심히 운동하면 좀 나아지죠. 네. 그렇지 맞아. 네. 그래서 이제 좀 졸리면 운동하러 나가고 운동 뭐해 그럼? 뭐 PT 하는 거야 뭐야? 최근에 이제 코리안 좀비 좀비한테 가서 MMA 진짜? 좀비한테 그거 배워? 가면은 이제 관장님이 진짜 죽이듯이 운동을 시키세요. 그래서 이제 한 개 다 달라서 진짜 토하려고 하면은 약올려요 사람을. 그 관장님 특유의 그 목소리 앵긴거리는 맞아 맞아 진짜. 에 그거밖에 안 돼? 하면서 그래서 현아 지키겠어? 막 하면 한단 말이에요. 내가 항상 말씀하시는 그거예요.
너가 주도권을 잡아라. 주도권 안 잡으면 나처럼 된다. 아, 그건 맞는 얘기네. 와이프랑 항상 붙어다니거든. 맞아. 아.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다고 뭐라고 하고, 뭘 하면은 뭐 하냐고 뭐라고 하고. 다 똑같아. 네, 그러면 이제 옆에 누나가 뒤통수 한 대 때리고. 진짜 시트콤 같다. 그래가지고 항상 생각하는 거는 이제 관전염 씨가 링 위에 있을 때 제일 멋있다. 아, 요즘 그 저기 운동을 한 덕분에 발달한 그 신체 부위가 있다고 남다르게. 어렸을 때부터 가슴이 좀 이상하게 발달이 돼 있어요. 그래. 우와, 발달이 뭐야? 좀 크단 얘기야 뭐야? 가슴 근육이 좀 있나? 근육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어어. 그래서 항상 뭐 운동을 안 해도 가슴이 이렇게 조금 나와 있어요. 수사 있네. 그래서 항상 이거를 보면 제가 옷을 많이 벗고 다니거든요. 저도 모르게 약간 좀 이렇게 내놓고 다니죠. 아, 그래? 아 그렇지. 당연히 과시 약간 이렇게. 과시하면 약간 좀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나 봐요.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제시 누나가 너는 왜 이렇게 찌찌를 내놓고 다니냐고 하시면은 제가 이제 대답 대신에 이렇게. 이렇게. 오! 그러네. 아니 근데 뭐 저기 뭐 늘어지고 이런 건 없고. 늘어져요? 어. 어디가 늘어진다거나. 원래 나이 먹으면 늘어지거든. 늘어져. 되게 있어요, 아 있어? 너무 여기 있어요. 여기. 늘어져. 늘어져. 그거 하면 현아가 좋아해요? 신기하다. 현아가요? 어. 아 진짜 싫어해. 그래. 어, 그래. 그럼 현아 없는 데서 마음껏 해. 돈, 현아가 그 돈 어머니하고 잘 맞나 봐, 데칼코만이라고. 예, 저희 어머니가 되게 장군 행동파시고 어렸을 때 너무 이제 그 활발하다 보니까 그 보조 출연 알바도 하시고 댄스 배워서 학원도 차리시고 그러니까. 또 최근에는 프리다이빙에 빠지셔서 점수도 4분 동안 하시네요. 진짜? 아버지는 그 어떤 분이에요, 그럼? 아, 저희 아빠는 항상 제 기억에는 그 항상 가래떡을 주시고 주무시고 계셔. 콧콘 아니에요? 콧콘? 아 가래떡 왜 줘? 근데 항상 가래떡을 구우시다가 손에 쥐시고 한쪽은 리모컨 한쪽은 가래떡 이렇게 주무시고. 저밖에 면 계속 가래떡으로. 리모컨 드시고. 파워 사랑꾼 던 최근에 현아에게 특별한 선물을 했다고요? 아 이건 제가 반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때. 네, 그래서 이제 반지를 만들었는데 그 준비 타이밍이 안 맞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현아가 또 근데 우리는 왜 반지 같은 거 안 해? 약간 이렇게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. 제가 아 뭘 반지야 하면서 이제 또 퉁명스럽게 말한 거예요. 진짜 당황해서 엄청 삐진 거예요 이제. 이제 삐져가지고 제가 그날 풀어주려고 아 이거 도저히 안 풀리는 거예요. 그래서 반지를 가져와야겠다. 아 급하게라도. 네, 반지를 가져왔는데 또 이제 그 반지가 사이즈가 안 맞는 거예요. 아이고. 잘못 잤구나. 그리고 또 반지 디자인도 반지가 똥 모양인 거예요. 거의 똥인 거예요. 그때도 만들었거든요, 제가. 어떻게 똥으로 만지? 똥 좋아하니까, 현아가. 거의 똥 모양이에요. 근데 사실 반지를 또 나중에 다시 해줘. 뭐야? 진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. 그럼 이것 때문에 되게 고마워요. 날짜 잡은 거예요? 아 날짜는 아직 안 잡았고 결혼은 항상 이 친구랑 해야겠다 서로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사실 저희는 결혼을 하고 싶으면은 다음 주에로도 아우야 그런 성격이어가지고 오 좋네. 지금은 사실 일 때문에 바쁘고 막 이래가지고 축하할 것은 미리 좀 축하를 해야지. 미리 하자 미리 축하해. 미리 뭐 이따가 자세한 얘기를 변화무쌍한 그 연예계에서 정말 정상의 아이돌들이 결혼까지 약속하는 건 쉽지 않은 거야. 진짜. 멋진 거야. 아니 그 저기 여자친구 현아 덕분에 인생에 큰 변화를 겪고 있다고? 저번에 제가 나왔을 때 현아 사진 찍는 것 때문에 많이 맞아요. 혼나고 막 그랬잖아요. 저는 맨날 혼나요. 못 찍어서. 이제 제가 한 세 번 정도 찍고 봐봐 해서 이제 보여줬는데 사진을 왜 이렇게 못 찍냐. 그래서 제가 이제 화가 너무 나서 뭐라 그랬어? 열 번은 찍게 해달라고. 근데 지금 사진 되게 잘 찍어요. 아하. 열 번 찍다가 못 찍으면 이제 좀 그랬는데 그치. 지금은 이제 열 번 안에 다 해결하는구나. 또 지나가면은 남자친구들 여자친구 막 찍어주고 있거든요. 네. 혼나는 것도 많이 봤어요 저는 지나가다. 아니, 혼나는 거. 그럼 좀 안쓰럽죠. 여유가 있어. 저기서 살짝 이렇게 틀어주면 되는데. 실력자. 매일 오후 2시 2시의 데이트 뮤지 안영미입니다. 해주.
때